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음향인으로서 뭐 아니면 리뷰어로서 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아저씨로서 추억 여행을 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이거 베이어 다이나믹 담당자분을 만났다가 이거를 선물로 받아왔어요. 선물로요? 네. 헤드폰을 받아왔는데 와. DT48이라는 모델입니다. 잠깐만 들어봐주세요. 찍어서. 네네. 와. 자, 보기에 굉장히 뭔가 이제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요. 기가 막히네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그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 보면 이게 그 너트로 조이게 돼 있잖아요. 엄청난 구식인 게 풀풀 풍겨지는 헤드폰입니다. 대박. 멋지죠? 젊은이. 메이드 인 젊은이. 자, 이제 이 헤드폰이 어떤 헤드폰이냐? 네. 이 헤드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최초의 다이나믹 헤드폰. 그 베이어 선생님이 세계 최초의 다이나믹 헤드폰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회사 이름이 베이어 다이나믹입니다. 아, 그래서 베이어 다이나믹이요? 네. 몇 년도생이냐면 얘가 1937년도생입니다. 네. 근데 이제 리이슈인 거죠? 이제 이 모델이요. 1937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네. 재작년인가 단종이 됐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생산이 된 아, 제품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실용적이거나 그래서 네. 오래 생산을 했다기보다 기념물. 그런 기념 비적인 네. 모델이어서 네. 저도 사실 제가 이 음악 감상 취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사적인 헤드폰을 하나쯤 갖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이걸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단종돼서 이제 새 거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은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이게 독일 회사들이 아. 좀 그런 마인드가 있지 네. 않아요? 멋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 포르쉐 같은 경우 자동차가 단종이 돼도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도 부품이 있대. 아, 네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은 비싸더라도 네. 저는 좀 이런 장인정신이 있는 회사 아, 예. 아,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베이어 다이나믹 좀 비쌉니다. 아, 베이어 다이나믹 솔직히 저렴한 제품이 아예 없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하이파이 헤드폰인 뭐 TOP나 아, T1 같은 네. 경우들은 뭐 한 백몇십만 원 하지. 아, 그죠. 그리고 낮은 모델들이라도 뭐 DT770, 990 네, 뭐 이런 제품들도 요새 이제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가격이 다운되긴 했는데 원래 막 30만 원대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절대 낮은 제품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 베이어 다이나믹의 DT48은 이 제품은 1937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무슨 뭐 이어패드라든가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됐지 아. 전통적인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 그럼 그 당시의 사운드가 거의 그대로. 사운드도요 사실 다이나믹 헤드폰이 그때 그 시절보다 나아진 게 대단히 있을까? 하긴 또 그것도 그렇네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네. 막 엔지니어 일들 하다 보면 빈티지 장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몇십 년 된 빈티지 장비가 소리가 더 좋은 경우들이 아, 있고 있죠, 막 있죠. 그렇잖아요. 네. 음향 기술이 실은 이제 디지털 기술들은 이제 최근의 일들이지만 아날로그 오리지널 음향 기술들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미 가지 않았나. 오히려 거꾸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최근 제품들은 단가를 절약하거나 아. 아니면 이제 공해 물질로 지정이 돼가지고 생산이 불가하게 돼가지고 환경법에 지정해.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 게 소리는 더 좋은데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베이어 다이나믹의 DT48을 오늘 같이 들어보고 네네. 20세기는 이런 소리를 즐겼었구나. 네. 그리고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저는 어릴 때 네. 이런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보기보다 옛날 사람이어서 네.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죠. 무릎 꿇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 이거?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감사히 듣겠습니다. 와, 착용감. 어때요, 착용감? 정말.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합니다. 잠시만요. 안경 낀 사람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쓰고 차라리 내려, 이렇게. 아닌데, 끝까지 거기다 내린 것 같은데.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가봐요. 없어. 네,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할 수 있어. 오늘 좀 옛날 걸 들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요새 거 들으세요, 그냥. 그냥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아, 냉정하게요? 아무리 그 할아버지지만 냉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톰 요크 왔다 갔잖아요. 번더위치. 레디오헤드의 번더위치. 왜 웃고 계시죠? 진짜 웃긴데? 웃기다고? 왜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 뭐야 혹시 스피커 중에 NS10M 많이 들어보셨죠? 야마 NS10M 오래 썼죠. 되게 10M 같아요. 아, 그런 느낌이다. 네. 그렇진 않은데 10M은 조금 더 중역이 세지. 네. 10M이라기보다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 네. 옛날 소리 난다. 네네. 네. 예전 스피커 소리 난다. 네, 예전 스피커 소리. 그래, 예전 네. 스피커 소리다. 네. 나도 들으면서 이거 받아와가지고 딱 네. 들으면서 굉장히 아련했어.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헤드폰들하고 좀 달라요. 완전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헤드폰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 네. 지금의 헤드폰으로 평가를 하자면 얘는 굉장히 뎁스가 평면적이고 네, 네. 고역이 좀 쏴요. 고역이 이렇게 고역으로 갈수록 이렇게 올려놓은 느낌이랄까. 특정 부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냥 고역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부스트. 예, 부스팅해놓은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뭐 한 8kg, 뭐 한 12kg 막 이런 데들이 이제 딱 부스트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저역도 마찬가지로 초저역 이런 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80, 뭐 100, 뭐 이렇게 예전에 막 킥에서 나오던 그 레조넌스 대역들 이런 데 딱 부스트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참 신기한데 네. 지금의 음향기기 기준에서 평가하면은 네. 레인지가 좁고 뭐 네. 고역이 조금 부스트돼 있고 네. 뭐 이런 헤드폰이다 이렇게 네. 단순히 말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들어보시면 신기하게도 네. 네. 옛날의 느낌이 이렇게 진짜 옛날 소리가 나. 옛날 소리. 어릴 때의 네. 그 추억이 탁 떠오르면서 정말 그 추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옛날에 보면 저희가 어릴 때는 나이대가 83년생 네. 저는 78년생 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집에 다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혼수로 전축을 전축. 대형 컴포넌트 네. 뭐 이런 거를 인켈 예, 인켈 뭐 네. 롯데 파이오니아 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두셨어요. 네. 근데 그런 스피커에서 듣던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그냥 현대적 음향 기기로는 아. 우리가 이 제품을 감히 평가 예, 그런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할 수도 없고 예.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예.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예. 아 그리고 고역이 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에 대한 변이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 고역을 되게 좋아해요. 아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막 비틀즈나 이렇게 막 멀티트랙 레코더로 녹음할 당시에 유행하던 고음들. 맞습니다. 네. 그 당시라고 하면은 이게 뭐 1937년부터 쭉 있었던 거니까 그 당시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여러분들 그 LP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네. 이걸 느낄 텐데 LP는 고역이 많이 빠져요. 네네. 근데 그 고역들을 오히려 채워주기 위해서 고역을 부스트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LP 사운드나 이런 것들을 들으실 때는 이 헤드폰이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아, 있지 않을까. 있죠. 여기다가 LP를 걸고 딱 듣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 기가 막히죠. 이래서 오늘 이제 아저씨들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레퍼런스도 좀 네, 지금 이제 네. 모던한 곡들을 틀었는데 우리가 네.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네. 오늘 이 DT48 리뷰를 아 리뷰도 아니야 이건 네. 어쨌든 요, 오늘 네. 이 그 존경을 담아 네. 이 DT48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걸맞는 기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소니의 D6C라는 모델인데 와 기가 와 여러분들 그 화면에는 이게 뭐 워크맨 정도 사이즈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크죠. 오 대박 큽니다. 이건 워크맨이라기보다 소형 데크예요. 네 소형 데크 아, 되게 큽니다. 배터리도 4개나 네. 들어가고요. 제가 왜 이 모델을 갖고 왔냐면 제가 어릴 때 집에 이게 있었어요. 아 원래 네, 아, 그럼 그때부터 쓰시던 거예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그거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 네네 아, 이거는 굉장히 비싼 값에 네. 제가 공수를 해온 겁니다. 아... 이렇게 깔끔한 사실 제품 네. 구하기가 힘들죠. 이게 84년도 모델입니다. 아 저보다 한 살 어리네요. 네. 30몇 년 된 제품인데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와... 거의 100만 원 줬어요. 대박. 핸드폰이랑 자, 핸드폰이랑 비교하자면 비교해야 이렇게 사이즈가 이 아이폰 뭐죠? 아이폰 6인가? 7. 7? 아이폰 7하고 비교해도 훨씬 큽니다. 네. 이거. 와.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꺼내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팩 아! 배터리를 4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프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게 고가의 기기인 게 돌비 C가 들어 있습니다. 아 돌비 C 있어요? 돌비 C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 있어가지고 네. 제품명이 D6C인데 네, 그래가지고 와, 좋아요. 깨끗해. 아, 굉장히 상태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옆에 볼륨 보십시오. 옆에 볼륨 볼륨이 페이더로 돼 있죠. 야, 요 간지. 볼륨이 페이더 간지. 네. 조작 버튼들. 그리고 네. 얘는 데크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녹음 포트도 있습니다. 아, 레코드. 거의 플래그십 모델이네요. 예. 와.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어요. 별게 다 있어. 원래 출시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던 제품이에요. 와. 이 제품이 저희 집에 왜 있었냐면 저희 네. 아버지가 제 목소리를 녹음하겠다고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아. 옛날에 그래서 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집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고 그 위에다가 가요를 녹음해버렸습니다. 아 진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저도. 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1984년에 이제 테이프 플레이어에다가 네. 얘를 꽂고 제가 오늘 선곡을 테이프로 갖고 왔는데 일단 먼저 처음 첫 번째 들어보실 곡은 1984년 모델이니까 네. 1984년 노래를 들어볼게요. 와, 1984년에 퀸의 요거는 이제 이건 옛날 테이프는 아니에요. 요거는 요새 산 테이프예요. 2018년도 작년에 나온 아 그래요? 예, 보헤미안 랩소디 OST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OST 중에 뭐가 있냐면 레디오 가가 라이브 에이드 버전이 수록이 돼 있는데 레디오 가가가 1984년도 노래입니다. 그래서 1984년도 플레이어에 1984년도 노래를 끼고 그 할아버지 헤드폰을 끼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감동을. 오 나온다. 볼륨. 오 우와. 오, 오. 방송 하시면 안 되죠. 좀 듣고 이게. 와 어때요? 오. 진짜 감동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묘한 느낌이 있다니까요. 와. 여러분, 그거 제가 최첨단 음향 기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지금도 테이프를 많이 들어요. 이게 테이프를 트는 순간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그 히스 노이즈와 이런 그렇죠. 되게 올드한 헤드폰의 그 사운드가 만나면서 묘한 그 감동이 있어요.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 80년대에 제가 들었던 그 느낌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나 봐요. 아, 저는 사실 지금도 작업할 때 테이프를 종종 써요. 진짜로 그 테이프 덱에다가 테이프로 이제 뭐 악기들을 녹음해서 다시 이제 디지털로 변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와 이런 게까지는 요새는 사실 드무니까 이 소스 기기까지 완벽하게 테이프와 테이프 덱과 이 빈티지 사운드의 헤드폰 그러니까 완전히 와. 그 옛날로 돌아간 세트잖아요. 네. 근데 이 세트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이건 또 좀 다른 세계가 이건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극장에서 네. 세 번을 봤거든요. 네. 세 번을 다 울었어요. 진짜 이게 아저씨라 그런가? 뭐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막 퀸 엄청 듣고 그 노래 들으면서 구석에서 울고 네. 뭐 레드 제플린 네. 딥퍼플 도어즈 뭐 후 ACDC 티셔츠도 몇 장 가지고 그쵸. 있잖아요. 맨날 ACDC 티셔츠 입고 다녔었죠. 와 근데 진짜 이 사운드는 진짜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네네. 이걸 듣고 그때 생각이 그대로 이제 떠오른다라는 게 되게 놀랍고 네. 그리고 어릴 때 들었던 그런 음악의 충격이라는 게 네. 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는구나. 아 그렇죠. 그걸 느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음악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음악 작업의 뿌리는 네네. 이미 태어나서 뭐 10대까지의 네네. 그게 다 소스가 되었지 않는가. 그렇죠. 그때 많이 형성이 다 되죠. 그걸로 다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음악의 뿌리가 좀 락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런 뭐 퀸이나 이런 걸 들었던 네네. 그게 지금 들어도 그때 그 시절 느낌이 생생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여러분들은 이미 늦으셨지만 여러분들이 뭐 아이를 키우시거나 할 때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잘 누리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이한테 계속 세기의 명곡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릴 때 들었던 그런 건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웬만하면 들려주지 않으려고 음악 못하게 하려고? 네. 네. 아무튼 이 저희 레디오 가가가 1984년도 노래라서 갖고 와봤고 또 기가 막힌 명반이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명반이죠. 이 하얀색 앨범 예. 누가 보면은 비틀즈인 줄 알겠다. 아, 그렇죠. 하지만 화이트 앨범 핑클의 2집 앨범입니다. 이게 뭐 있었던 앨범이냐면 그거 영원한 사랑 있던 앨범. 이거 할 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이게 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네. 저는 이게 딱 대학생 됐을 때 이 네.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대히트를 쳤는데 네. 저는 이 시절에 사실 이 핑클이 녹음하던 녹음실에 네. 시다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정작 핑클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시다발의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 앨범을 들은 게 너무 또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영원한 사랑은 아니고 네, 어떤 곡 좋아하시나요? 두 번째 곡인 Waiting for You라는 네.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올드스쿨이에요. 네. 들어보시죠. 형 이거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테이비. 테이비 좀 늘어났어. 네, 테이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웃기다. 아, 근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야. 테이비 늘어난 거를. 옛날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테이프를 듣다 보면 테이프 늘어나가지고 네. 이게 울잖아요. 네. 소리가 울렁울렁해. 이 테이프는 이미 울렁울렁한 지경이 됐어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늘었다는 냉동실에 넣어놓으셔야죠. 아, 그리고 이게 네. 이 시절에 네. 우리나라 테이프 너무 후졌어. 아, 되게 후져요. 퀄리티가 네. 진짜 후졌어요. 네. 이게 저희가 그냥 공테이프에 CD를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이거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 테이프는 그냥 기념으로만 갖고 있는 걸로 음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요새도 테이프 생산하잖아요. 저번에도 앨범 하나 테이프로 이제 만든 게 있었는데 아, 요새도 그 안 좋은 테이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단가를 아낄 때에다 네. 아껴야지 자꾸 그러시면 네. 안 되죠. 네. 그냥 공테이프 사다가 녹음하는 게 더 퀄리티가 좋으면 어떡해. 아무튼 우리나라가 원래 테이프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판매하는 일반 상용 테이프의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직수한 팝 네네네. 테이프들을 들으면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좋았어요. 네. 음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사서 듣다 보니까 네. 테이프가 음질이 안 좋다라는 그 선입견이 이미 그렇죠,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좋은 테이프에다가 좋은 소스로 녹음하잖아요. 진짜 좋아요. 지금 들으셔도 음질 진짜 좋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리얼 아날로그 사운드거든. 네. 여러분들 이제 CD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디지털 컨버팅을 거친 그런 네. 사운드들을 들으셨지만 이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 테이프의 그 자성 자성을 네. 이용해서 녹음하는 리얼 아날로그이기 네.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원음 재생력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이렇게 뭐 정말 양산형 테이프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진짜 관심 있으시다면 집에 이제 테이프 데크를 하나 장만하셔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세요. 심지어 요새 중고로 어차피 뭐 새 건 없으니까 근데 중고로 테이프 데크 옛날 명기들 찾아보면 싸요 또. 별로 안 비싸. 네, 싸기도 하고. 요즘은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공테이프에다가 타이달 같은 거를 쏴가지고 네. 녹음을 아 직접 네, 해서 네. 듣습니다. 그러면 진짜 음질이 훌륭하죠. 아 진짜 괜찮겠네요. 그럼 이제 소스 음질은 좋았기 때문에 괜찮으면서 플러스 이제 테이프의 그런 질감 같은 게 들리면서 아 진짜 오히려 더 네. 뭐 LP 같은 데서 이렇게 샘플링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 테이프 같은 경우는 테이프 특유의 그런 질감이 있는데 그 소위 저희가 말하는 건 세츄에이션 테이프 자체에 그 세츄에이션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네.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좋지? 이게 원래 어떻게 보면 음질 열화일 수도 있는데 네네. 똑같은 소리를 녹음해도 테이프에다 넣으면 되게 두툼하게 풍성해지잖아. 아, 좀 그쵸. 빈 곳이 채워진다랄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음악 작업을 할 때 일부러 악기를 테이프에다 녹음했다가 그걸 다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네네. 쓰고 뭐 이런 방식을 취할 때도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자주 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채워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네. 좋아요. 그게 뭐 인위적인 디스토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풀려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테이프 특유의 그 하모닉스가 있어서 배음들이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네. 하여튼 오늘은 이 베이어 다이나믹의 DT48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DT48에 조금 좀 레인지도 좁고 고주파가 좀 강조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오히려 이런 테이프를 만나면서 더 좋은 느낌. 아, 그럼요. 이건 절대 쏘는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런 테이프를 요즘에 되게 그 레퍼런스 그런 헤드폰으로 듣잖아요? 거꾸로 좀 심심해.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 심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선명해지고 깔끔해져가지고 더 심심하게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작업할 때 그런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작업할 때 쓰시면 안 돼요. 작업할 때 이런 거 쓰면 큰일 납니다. 감성에 젖어서. 네, 감성에 젖어가지고. 음악이. 막 잘 안 들리는데, 아, 이게 멋이지. 막 이래버리면 안 돼. 절대 엔지니어나 프로듀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추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알코올이 생각이 나네요. 원래 딱 테이프 또 이런 음악 막 이랬으면 또 알코올 옆에 있어야. 야, 10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는데 왜 알코올을 왜? 응? 아, 그럼 뭐 마이쭈 먹으면서 들을 수 없잖아요. 쭈쭈바 빨면서 그래 이 맛이 옛날에 이거였지. 아폴로 막 이런 거. 이상은 누나, 김원선 누나 들으면서 응? 그런 거죠. 네. 아, 저는 사실 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오디오나 이런 데 진짜 욕심이 없잖아요. 꼭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옛날 오디오들. 옛날 오디오. 네, 뭐 산세이나. 예,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더라도 옛날 오디오들은 한두 개씩 이렇게 집에서 해놓고 옛날 음반들, 옛날 소리들 좀 듣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게 또 그 나름의 맛이 있죠. 그렇죠. 뭐 고음질은 아닐지언정 그 나름의 네. 맛이 있죠. 네. 저도 그래가지고 네. 아, 집에 워크맨만 한 100개가 있습니다. 와. 100개 넘어요? 100개 넘어요? 넘는데. 거의 뭐 종류별로 뭐 회사별로 다 모으신 거네요? 연대별로 이제 모았죠. 연대별로? 네. 와, 나중에 그 박물관 하나. 워크맨 박물관 생길 네.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한동안 워크맨에 빠져가지고. 예. 네. 관별로 볼만한 게 많겠네요. 뭐 워크맨관, 뭐 신스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어폰관. 다채롭겠는데요. 데크도 한 지금 한 4대 있거든. 예. 네. 티아 거, 아카이 거. 영님 큰 그림 그리고 계시는구나. 실은 사실은 네. 내가 언젠가는 네. 여러분을 워크맨의 세계로 네. 빠뜨릴 생각이 있었어요. 계획이. 아. 근데 아직은 여러분께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 형님 진짜 여기까지 손대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요, 형님. 네,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요즘 그냥 구하기 쉬운 것까지는 네. 손대셔도 괜찮은데 아. 워크맨 손대시는 순간 골로 갑니다,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빈티지 세계로 이렇게 누구를 끌고 들어가는 건 네. 아닌 것 같아요. 안 됩니까? 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죄 짓는 겁니까? 뭐, 죄죠. 워크맨이 돈이 많이 들더라. 아, 많이 들겠죠. 워크맨이 돈이 많이. 왜냐면 제가 저도 이 취미를 안 하다가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때부터 슬슬 한 거예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1편이 네. 스타로드가 네. 그 세계 최초의 워크맨을 허리에 차고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 우와. 잘한다. 그래. 저걸 해야겠다. 했는데 그 영화 때문에 워크맨 가격이 일제히 올랐어. 시작한 거잖아. 난 그때 시작했지, 근데. 아. 그 전에 시작한 사람들은 싸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전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아, 망했습니다. 돈 너무 많이 썼어요. 그건 형수님 다 옆에서 보신 거죠? 그래도 저는 그 아이팟 모으는 사람들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도찐 개찐이지. 그 다음에 베이비 드라이버가 히트를 하는 바람에 클래식 아이팟을 모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베이비 드라이버 영화를 보면 걔가 클래식 아이팟에 네. 음악들을 놓고 음악을 그러면서 운전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 뒤로는 또 클래식 아이팟 모으는 사람들이 생겼어. 근데 그 아이팟도 몇 개 안 되잖아요. 클래식 아이팟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네. 가격이 엄청 비싸요. 워크맨보다 더 비싸요? 워크맨 뺨쳐요. 궁금하면 클래식 아이팟들을 이베이 같은 데 검색해보시면 네. 옛날 옛적 아이팟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런 거 있잖아. 네. 진짜 비싸. 혹시 집에 옛날 아이팟 갖고 계시면 잘 간직하시고 고장 안 난 제품들은 비싼 가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잘 보관하세요. 혹시 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 이거 버려야지 했다면 배터리를 고쳐서 쓸 수 있으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저 하나 있다. 2세대 2세대. 그럼 진짜 좋은 거야. 오. 와. 재테크해야지. 재테크입니다. 아. 재테크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집에도 네. 뜯지 않은 아이팟 터치 이런 것들이 이제 뜯지도 않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세대별로 있습니다. 와. 단종되기 전에 하나씩 사놨어요. 네. 이게 근데 이제 클래식 아이팟까지는 못 갔어요. 네. 하드디스크 들어가던 아이팟 아~ 뭐 거기까지는 못 갔어. 네. 하드디스크 들어가던 아이팟은 고장이 잘 나가지고 네. 그래서 가치가 더 높습니다. 유지시키기가 더 힘들거든. 오히려 워크맨들은 고장 나잖아요. 네. 고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아날로그 장비이기 때문에 뜯어서 네. 고칠 수가 있어요. 네. 먼 길을 왔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음악 감상하는 취미도 있다. 네. 오늘은 이제 베이어 다이나믹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많은 아저씨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집에 옛날 제품들 같은 거 갖고 계시면 상태가 괜찮은지 잘 보시고 네. 그런 거 뭐 어디 뭐 헐값에 뭐 고물상 이런 데 넘기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제품명으로 봐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뜻밖의 재테크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생각나는 게 하나씩 떠오르네요. 왜 옛날 분들 네. 집을 이사를 안 하면 네. 잘 안 버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잘 안 버리시거든요. 그러면 너 어릴 때 네. 옛날 짐들 있잖아. 네. 그런 거에서 고장 안 난 것만 네. 고장 났어도 상관없어. 네. 고장 났어도 잘 건져서 고쳐서 엄청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워크맨이 한 두 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S사 거랑 A사 거. 아이와 워크맨 되게 비싸요. 그거 알아? 옛날 제믹스. 제믹스 오락기야 오락기? 옛날 네. 제믹스 같은 거 100만 원 넘어.
없나? 집에 가서 잘 뒤져봐. 어, 뒤져봐. 엄마한테 물어보고. 집에 가서 잘 뒤져봐. 엄마 뭐 안 버린 거 있으면 어. 다 내놓으라고. 어. 야, 옛날 거 다 뒤져. 아, 내 오락기는 제가 오락 하도 하다가 엄마가 승질나서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아우, 그냥 막 버리고 막 이랬다니까? 예, 아유, 저희 어머니가 웬만하면 그걸 다 모으시는데, 오락기는 제가 하도 오락에 빠져다니까 승질나서 버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어. 몇백만 원 할 줄 알았으면 엄마도 안 버렸지. 어, 액션만 취하고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잘 싸서 어디 뒀어야 네, 되는데. 아 진짜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억의 값이에요. 그게 다. 박스도 안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제믹스 네. 박스까지 있는 거는 한 네. 3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와, 되게 비싸. 이런 것도 내가 그냥 요렇게 이제 요 가죽 케이스까지만 해가지고 거의 네. 한 100만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네. 이게 만약에 오리지널 박스 같은 게 있잖아? 네. 그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요. 와. 어, 제 차도 나중에 한 10년 후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자동차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아무튼 오늘 네.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이습 엔지니어 채널 숲튜브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 네, 엔지니어 이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